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터키석 할 건데, 터키석 할때 사용할 컬러, 요렇게 네 가지. 크림 화이트, 로얄티 파니, 워터풀 브라운, 워터풀 허니 컬러입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 컬러로는 크림 화이트, 아주 얇게 원콧. 아주 얇게 먹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뉴얼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워터풀 브라운 용서 우리가 대리석이나 이런 터키석 아트 할때뭐 Y자구도 X자구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짜잖아요. 요거는 이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워터풀 허니 이용해서 똑같아요. 경계 부분에 토닥토닥해서 마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번에는 로얄티 파니 여기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좀 많아요. 요 정도?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해줄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우유에다가 커피 한 방울 톡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으로 마블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럽과 시럽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마블이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짠. 자세히 보시면 이런 느낌. 자, 여기에서 브러쉬 닦고 브러쉬에 아무것도 안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 경계 부분 바깥으로 단차를 없애주세요. 우리 아까 그라데이션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가 원컷입니다. 자, 시럽과 시럽이 만나면서 우유에 커피 톡한 방울 떨어뜨린 듯한 마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딱그 브러쉬로 터치한 그 순간만 이렇게 마블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경화할게요. 자, 원래 같았으면은 베이스를 사용을 했겠지만 제가 이번에 뉘앙스 호박이랑 로얄 터키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끝나는 아트이기 때문에 베이스 안 하고 그냥 미경화에다가 필름 톡톡톡톡 찍어줄게요. 찍어주시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얹어주는데, 투코트 하실 때는 내가 처음에 브라운을 올렸던 면적보다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넓게 도포를 해주세요. 이때 뭐 양을 더 많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면적만 조금 더 넓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깊이감이 더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고 워터풀 허니 이용해서 똑같이 경계 부분에다가 토닥토닥 여기도 토닥토닥 그리고 로얄 티파니 컬러도 마찬가지 토닥토닥
해주시고 나서 브러쉬 아무것도 안 묻히신 상태로 바깥으로 단차 없애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표면 울퉁불퉁해진 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짠! 너무 쉽죠? 턱길석도 너무 쉽죠? 이렇게 하고 경화하겠습니다. 어딕션 탑 바르면 끝이에요. 경화하겠습니다. 짠. 이 아이도 마찬가지. 완성. 얘도 이렇게 빛이 딱 투과가 되면 더 이뻐요. 보이시나요?